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LG이노텍, 대한광통신, FPG, 맥센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LG이노텍인데요. 애플의 대표적인 부품사이죠. LG이노텍 주가는 9월 7일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 이후에 주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출시 이후에 언론사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아이폰 사전 주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선 미국 내 분위기는 전작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아이폰 13이 출시 때보다 훨씬 좋은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 모델의 경우 이미 대기가 7주 이상 올라온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바닥에 눌려있던 IT 섹터 전반의 분위기마저 돌려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긍정적 수요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던 주가를 우상향 흐름세로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상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애플의 XR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 더해져서 저평가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XR 디바이스는 판매 수나 3D 센싱에 대한 부품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생산에 있어서 모재부터 광섬유까지 생산의 일괄 공정화가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관련 업황은 그간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 이후에 넘치는 공급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광케이블 가격이 급락을 하는 어려운 업황을 3년간 겪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매분기 적자 기조를 지속하던 대한광통신은 지난 2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선 동사의 주가의 키팩터로 작용하는 것은 글로벌 광섬유 가격입니다. 앞서서 그래프 보셨듯이 작년 연말 기점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섬유 케이블 단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부진했던 업황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업계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된 점도 좀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형 수주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광케이블 기업인 코닝 같은 경우가 미국 내 현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미국형 매출 견조하게 지속될 것 같고요. 여기에 동사의 주요 수출 지역이었던 유럽의 경우 작년에는 매출이 급감했었지만 올해는 예전 매출 최대치를 기록했던 수준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업황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사의 전방 고객사로 최근 사우디의 국영통신사와 사우디 전력청과 꾸준히 거래해온 점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의 턴어라운드, 11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 사우디 모멘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